이게 뭐 하는 영상 같아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란 여성들의 춤이에요. 이란에서는 여자들이 길거리에서 춤추는 게 금지되어 있거든요.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만들어진 법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여성들은 스포츠를 보러 경기장에 갈 수 없다거나 집 밖에서는 꼭 머리를 가려야 한다거나 도덕 경찰들이 돌아다니면서 감시합니다. 이 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억압에 저항하는 의미로 이란 여성들이 길거리에서 자유롭게 춤추는 영상을 SNS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공개적으로 법을 어겼다고 알리는 거라서 경찰에 체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법에 반기를 든 이란 여성들 정말 멋집니다. 응원해요! 얼마 전까지는 대한항공이 완전 난리였죠. 그런데 이번엔 아시아나 차례인가 봐요. 기내식이 없답니다. 기내식 수량이 부족해서 승객들도 다 줄 순 없대요. 왜 이런 사달이 났을까요? 아시아나 경영진의 욕심 때문이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기존 기내식 업체한테 계약 연장하려면 우리 회사에 1,600억 투자해! 라고 했는데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교체한 너무 작은 업체에서 승객들 밥도 제대로 못 챙겨준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새로 계약한 업체 사장은 아시아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살하곤 합니다.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회장님께서 자기 딸을 갑자기 계열사 상무로 임명했거든요. 박세진 상무는 해외에서 각종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했을 뿐 호텔을 경영해본 적은 딱히 없단 말이죠. 박 회장은 예쁘게 봐달라 라던 의식입니다만은 훈련을 하고 경영도 하고 사회공부도 하고 경영공부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예쁘게 봐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누가 공부를 회사 임원으로 합니까? 게다가 승무원에게 춤과 노래를 강요하는 영상까지 공개돼 승무원이 무슨 기쁨조인 줄 아는 거냐라는 비판도 이렇습니다. 욕심이 너무 많으신 거 아닌가 싶네요. 제주도에 놀러 갈 때 따로 세금을 내야 할지도 모른대요. 일명 입도세. 1인 기준으로 숙박은 하루에 1,500원, 렌터카는 하루에 5,000원씩 걷겠다는 거예요. 이게 노숙하면서 대중교통만 이용할 게 아니라면 2박 3일에 세금만 18,000원쯤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왜 걷겠다는 걸까요? 바로 환경 문제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최근 10년 사이에 관광객이 900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현재 제주도는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이 전국 1위고요. 하수 처리장은 이미 포화 상태라서 남은 하수는 그냥 바다에 버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처리 비용을 원인 제공자인 관광객들도 부담해라. 하지만 세금 걷는 게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복잡한 법도 손봐야 하고 당장 매출 걱정할 지역 주민들도 설득해야 하고 또 왜 제주도만 세금을 걷냐는 형평성 문제 해결해야 하고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이죠? 이제 한 달에 6,500원만 내면 베스트셀러를 무제한으로 볼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리디북스가 리디셀렉트라는 서비스를 런칭했다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책 한 권보다 싼 가격으로 한 달 동안 무제한으로 읽을 수 있어요. 빨강머리 애니 하는 말, 데드맨, 나의 한국 현대사 다 들어보셨죠? 이거 저만 넷플릭스 생각나나요? 처음 넷플릭스 나왔을 때 우리 생활에 이렇게 깊숙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완전 그렇게 됐잖아요. 넷플릭스처럼 도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까요? 앞으로가 궁금해지네요.